다음은 쉽게 접하기 힘든 교육 소식 골라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픽 시간입니다. 오늘은 길금이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시죠. 안녕하세요. 네,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. 초등생 영재 교육 효과는 글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, 좀 더 탁월한 학생들이 영재들을 좀 더 탁월하게 기르는 게 영재 교육이잖아요. 이게 효과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? 네, 이른바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죠. 이 미국 연구진이 벌인 한 조사에서 이 영재 교육의 생각만큼 기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교육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이 미국에서도 영재 교육은 이 많은 학부모들의 선망이 될 정도로 이 교육 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가 꽤 높은데요. 이 보통 저학년에 시행하는 영재 시험에서 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 학생들은 영재 교육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. 또 영재반 강사는 이 정규반에서보다 더 깊고 정교한 수업을 요구받게 되는데요. 그런데 최근 이 미국 연구진이 2010년 입학한 초등학생 18,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영재반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일반 학생 대비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내용도 더 어려운 걸 배우고 공부도 더 많이 하는데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? 네, 영재 교육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실제 다양한 방법들이 진행되고 있죠. 이 학생들을 몇 시간 동안 정규 수업에서 제외시켜 이 별도의 수업을 하거나 또 일부 과목이나 학령 과정은 생략하기도 하는데요. 이와 관련해 연구진들은 이런 접근 방식 모두가 실제 효과가 다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. 또 각각의 활동들이 실제 얼마나 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좀 더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 영재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. 이 영재 교육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교육계에 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재 교육이라고 해서 이게 무작정 받을 교육은 아니다. 뭐 이런 내용이 담긴 것 같고요.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. 자, 미국 역사 교육의 장본인 별이 되다. 자, 위인들의 부고 소식이 이번 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입니까? 네, 미국 역사 교육의 창시자이자 UCLA 국립 역사센터의 창립자이기도 하죠. 이 게리비 내쉬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. 이 인종주의가 만연한 미국 역사계에서 이 진정한 역사 의식을 심기 위해 노력한 게리비 내쉬. 우리에겐 조금 생소한 인물이지만 이 미국 역사학계에서 그가 걸어온 길은 그 누구보다 특별했다고 하는데요. 그는 이 30여 권의 역사 교과서와 저서를 집필하면서 이 역사 교과서에서 늘 제외되기 일쑤였던 비백인 단체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알려오는 데 일조했습니다. LA타임즈는 내쉬가 지난달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다양한 저서를 통해 역사를 알리는 일에 열정을 보였다고 전했는데요. 또 하나의 위인이 우리 곁을 떠나면서 전 세계 역사학계에서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, 비백인들에 대한 내용을 조명했다고 하니까 또 알게 모르게 우리도 도움을 좀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. 네,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. A학점과 맞바꾼 500달러. 자, 돈과 학점을 맞바꿨다.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? 네,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성적을 판 혐의로 기소돼 미국 교육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. 이 사건의 배경이 된 학교, 이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볼티모어 커뮤니티 칼리지인데요. 이 대학에서 이 수학 강의를 맡고 있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좋은 학점을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겁니다. 더 황당한 건 이 교수는 학점 등급에 따라서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까지 책정했다고 하는데요. 가장 높은 A점수는 500달러, B점수는 250에서 300달러 등을 부르면서 학생들을 유혹했다고 합니다. 아, 이 학점이 진짜 이렇게 물건처럼 이렇게 돈 받고 파는 게 아닌데 실제로 거래를 한 학생들도 있었나 보죠? 네,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교수의 현혹에 넘어간 피해자는 생각보다 많았다고 하는데요. 이 조사 결과 모두 112명의 학생이 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9명의 학생이 실제 금전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. 이 교수는 총 2,815달러를 받아 챙겼다고 하는데요. 이 교수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됐습니다. 네, 이렇게 참 돈을 주고 파는 교수나 사는 학생들이나 피해자라고 불러야 할지 참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. 기금 기자, 잘 들었습니다.